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이 감귤의 고장답게 제주에는 귤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아니, 겨울철도 아닌데 웬 감귤? 하시는 분들, 이 TV 화면 앞으로 와주시고요. 바로 이 귤이요. 신품종은 아닌데요. 이 제주 사람들, 아는 사람들끼리만 봄, 여름에 시원하게 즐기는 귤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슬슬 더워지는 계절. 하기로는 이렇게. 청으로 즐겨야 제맛이지. 캬, 이 청량하고 깔끔한 맛. 역시 하귤이구만. 이 여름에 겨울도 아닌데 웬 귤이냐고요? 그것도 이렇게나 큰. 하귤입니다. 하귤. 초록초록 생글생글 봄빛 가득한 서귀포 남원읍의 한 농장인데요. 동백, 금감, 블루베리, 감귤까지 온갖 종류의 나무가 가득해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 귤이라고 하는데 원래 지금 귤나무는 저렇게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기 보니까 제 얼굴만한 귤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같은데 한번 가보시죠. 와우, 이 서귀포 길거리에서 하귤 가로수는 봤어도 이렇게 큰 감귤밭은 처음! 보통 감귤 농장에 두세 그루 심어서 제주 사람들과 이 아는 사람들만 즐기던 귤인데요. 정말 탐스럽죠? 이 봄부터 여름 사이에 먹는다 해서 여름 하! 하귤입니다. 아, 정말 큼직해 보이는데요? 네, 정말 커요. 와, 아, 하귤이 진짜 주렁주렁주렁 막 열려있어요. 예쁘죠? 네. 완전 이 제주도에도 이렇게 넓은 하귤밭이 흔치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귤을 직접 하게 되셨어요? 제주도가 이제 좋아서 한 달 살이 하다가 한 달 살이 할 때는 특별한 일 없이 놀잖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할머니가 새파랗게 젊은 게 놀고 있다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으신데? 그 할머니는 90대고 나는 50대 후반이니까 새파랗게 젊었지. 그렇죠. 그럼 뭘 할까 하다가 퇴직 안 하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선택하다 보니까 농업을 선택을 한 거고. 새파랗게 젊은데 놀면 뭐하냐는 어르신 말씀에 충격받아 시작한 귀농 생활. 이 농사의 농자도 몰랐지만 30년 교직에서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달려 노력한 지 6년째.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며 이 굳은 일만 도맡아는 남편이 있기에 가능했다는데요. 1년 동안 받은 교육만 1000시간. 네, 이 농사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합니다. 평생 하던 게 교육이라서 농사하고 교육을 접목시켜서 해요. 그래서 농촌, 교육, 농장.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하던 수업을 이렇게 밭에서, 체험장에서 하는 그런 건 잘해요. 귀농교육, 농사교육, 온갖 공부 끝에 체험교육농장 스타팜, 6차 산업 인증까지 성공! 이 하귤뿐 아니라 블루베리와 감귤까지 사계절 농장 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관광객이 1년 내내 오는데 4월에서 6월은 이런 감귤밭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여름에도 귤밭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이 하귤! 이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껍질부터 속살까지 달라요. 씨도 있고요. 훅 올라오는 향기, 이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유자랑 비슷하기도 하고요. 일반 귤하고는 살짝 좀 다른데 제가 한번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자몽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확실한 맛. 이 귤하고 비슷한 맛이긴 한데 조금 더 새콤하면서 이 뒷맛이 약간 이 쌉싸한 맛도 있네요. 고사리 장마가 지나고 나면 살이 좀 더 탱글탱글해져요. 아, 그럼 더 맛있어진다는 거죠? 맛있어져. 따뜻한 계절에 귤 따는 것도 색다른 느낌이었고요. 수확하기도 정말 수월했는데요. 이 공부가 취미, 신제품 개발이 특기인 강명실 씨. 껍질까지 버릴 게 없는 하귤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 주셨는데요. 어머. 하귤 피자 맛 곧 공개합니다. 아, 귤로 피자요? 네. 하귤의 진수, 하귤의 정수, 하귤청. 하귤즙 반죽 대 하귤 껍질까지 다져 넣은 파운드 케이크. 하귤 향기 촉촉한 머핀까지. 오직 하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려낸 색다른 맛.
정말 근사하죠. 치즈, 치즈가 늘어나는데. 이 피자의 느끼한 맛을 이 학율의 이 침이 딱 잡아주네요. 아, 이건 파운드 케이크죠? 네, 미니 파운드 케이크. 아니, 저걸 저렇게 한 입에 먹어요? 아, 그래야 제맛이죠. 이 파운드의 쫀득한 맛과 이 학율의 쫀득쫀득한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입안 있는 깍두기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색다른 청량감, 이게 최고죠. 먹을수록 이 탱글탱글하게 살아는 색감, 식감 때문에 아 정말 맛있고 아, 정말 하기를 매력적이네요. 그냥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로 우리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우리 농산물 농가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네, 체험교육도 활성화되고 농촌 경제가 살고 지속 가능한 우리 미래의 농업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혀 다른 세계, 이 새로운 학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귤과는 다른, 이 자몽하고도 다른 여름귤 학율. 색다른 맛의 또 다른 세계, 하하하하. 학율을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대주였습니다.